2023년 대한민국 검찰 제국이 완성되고 있다. 대한민국 경찰청장은 자신들 경찰의 수사지휘 총괄 책임자인 국가수사본부장의 정순신 전 검사를 택했다.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은 물론 3만 명이 넘는 전국 수사경찰을 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장을 검찰 출신이 맡게 되면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사실상 검찰 인사가 총괄하게 된다. 과연 윤희근 경찰청장의 뜻이었을까? 정순신 전 검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사법연수원 4년 선배인 윤 대통령과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함께 근무한 대표적 윤석열 사단이다. 윤석열은 검찰제국을 완성하기 위해 유일하게 수사권이 있는 검찰과 경찰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으려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설립해 경찰 인사를 장악하고 문제 제기한 총경들은 모두 인사 보복했다. 그리고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사 출신을 임명해 사실상 검경 모두를 장악하려 한 것이다. 윤석열은 결국 그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했다. 하지만 지난 2월 24일 저녁부터 신임 국수본부장 정순신의 아들에 대한 학폭 논란이 불거졌다. 2017년 한 유명 자립형 사립고에 다니던 정순신의 아들은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동급생에게 학폭을 일삼아 전학 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피해 학생은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상적인 학업 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정순신은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윤석열의 검찰 제국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열린공감TV에서 조명했다. 2023년 윤석열은 검사 출신 전직 검사들을 새해를 맞아 행정부, 사법부를 포함한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입법부, 심지어 30대 대기업 등에도 포진하게 하였다. 그의 꿈은 대한민국 3대 권력,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하는 것이다. 먼저 대한민국 대통령에 있는 용산 대통령실 요직 중의 요직인 대통령에 대한 법률 보좌 기능, 대통령실 내부 감찰 등 보안 업무 등 과거 민정수석실이 담당하던 업무 대부분을 이어받은 대통령실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법률비서관의 주진우 전 검사를 앉혔다. 그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 법률 네거티브 대응팀 핵심 인물로 활동하면서 이재명 후보 아들 도박 사건 등을 터뜨릴 주요 인물이란 제보를 받고 열린공감TV를 통해 그 사실을 입증했던 사건의 중심에 있던 자이다.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으로 증거를 조작해 한 민간인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려버린 과거 국정원 요원들과 민간인 협조자 대부분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다. 반면 관련 검사들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당시 일선에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가 현재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다. 대통령실 내부 기강을 단속하는 자리에 한 민간인을 간첩으로 둔갑시켜 조작한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검사를 앉힌 것이다. 이 밖에 대통령실의 모든 돈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총무비서관에 윤재순 전 검찰수사관 출신을 앉혔다. 그는 윤석열이 검찰총장 당시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을 지냈다. 문제는 그가 검찰 재직 시절 두 차례 성비위 사실이 적발됐던 자였다. 윤재순은 윤석열이 검찰총장 사의를 밝히기 위해 대검을 찾았을 때 그의 차량 옆자리에 앉았던 최측근 인사다. 그뿐인가 대통령실 인사를 책임지고 담당하는 인사비서관에 이현모 전 검사를 앉혔다. 그는 재산이 무려 446억 원으로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1980년생으로 현재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중에서는 가장 젊지만 재산 순위로는 1위를 차지하는 인물이 인사비서관인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은 자신이 검찰총장 당시 총장비서로 두었던 강희구를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앉혔다. 그는 검찰수사관 출신이다. 역대 정부에서 문고리 권력으로 불린 총무비서관과 부속실장이 모두 윤석열의 최측근 중 측근들로 채웠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 사무국장을 지낸 복두규 전 검찰수사관은 현재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에 앉아있다. 법무부 장관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계자 한동훈을,
차관에는 인호공 전 성남지청장이 자리하고 있다. 그 밖에 법제처장에는 윤석열의 대학 검찰 동기인 이완규 전 부천지청장,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국가정보를 취합하고 있는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는 윤석열의 또 다른 검찰 측근인 조상준 전 대검 형사부장에게 맡겼었다. 조상준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변호인을 맡기도 했었다. 조상준 기소실장 취임 직후 국정원은 내부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끄집어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했고, 동시에 국정원 7 부서장 27명 전원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고강도 내부 감찰도 단행했다. 국정원은 이후 서훈,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이러한 검사 출신 기획조정실장의 폭주에 국정원 내부의 반발이 매우 컸다. 결국 그는 전격 면직되고 그 자리에 역시 검사 출신인 김나무가 앉아있다. 대한민국 돈을 관장하는 금융감독원장에는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앉아있다. 검사 출신 법조인이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된 건 1999년 금융감독원 출범 이후 처음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판사 출신인 이상민 변호사가 있다. 검사 출신은 아니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된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서울대 법대 4년 후배다. 사석에서는 윤 대통령을 형님이라 부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재 12구 대참사로 인해 국회로부터 장관 탄핵이 되어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앞두고 있다. 3월 중 탄핵 심판 준비 절차 기일이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윤석열은 그에게 끝까지 자리 보존을 할 것이다. 그 밖에 공작의 달인으로 알려진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음주폭행 논란, 전두환 세배 논란, 제주 4.3 관련 논란, 단식 농성 조롱 논란, 북미 정상 지칭 막말 논란, 오등봉 공원 민간 특례 사업 논란, 자신의 부동산 셀프 용돈 변경 논란, 파리 제주 땅 고가 매각 및 재산 축소 신고 논란 등으로 비리 덩어리로 알려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경선 캠프에서 기획실장을 맡았던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등 줄줄이 검사 출신 장관 등이 있다. 그리고 박성군 국무총리 비서실장, 조은석 감사원 감사위원 등은 차관급이다. 공수처에도 특수통 출신인 김성규가 공수처 부장검사로 자리하고 있다. 기업에서는 전직 검사들이 서울과 울산에 본사를 둔 10여 개 회사에서 경영진이나 법무 책임자로 일하고 있다. 창원 연고인 NC다이노스의 서봉규 전 포항지청장이, 서울 연고인 키움히로즈의 유재민 전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각각 대표를 맡는 이색 행보도 눈에 띈다. 강호성 CJ 주식회사 경영지원 대표, 김영문 한국동서발전 사장, 오세현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사장, 홍석조 BGF그룹 회장 등 검사 출신은 경영 최고 책임자이다. 박은재 롯데지부 부사장, 김영종 포스코 홀딩스 법무팀장, 이광석 하나그룹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전무, 김수목 삼성전자 세트 부분 법무실장 등도 전직 검사 출신이다. 사회이사까지 범위를 넓히면 기업의 검찰 출신 수는 수백 명에 이른다. 김준규 전 검찰총장이 삼성카드,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이 롯데쇼핑, 윤웅걸 전 전주지검장이 두산, 조희진 전 서울동부지검장이 GS건설 사회이사다.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은 호텔신라와 현대오일뱅크,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은 만도와 한화에너지의 사회의 이사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국회는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욱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대표적이다. 또 권성동, 정점식, 유상범, 박형수, 김웅 의원 등도 검사 출신 여당 의원이다. 이 밖에 이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야당이자 소속당인 민주당의 배신표가 무려 30여 표가 쏟아졌는데, 그들 중에 소병철, 주철현, 송기현, 김회재, 백혜련 의원 등 검사 출신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이들의 배신 음모를 기획 주도한 자로 조웅천 전 검사가 주목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2023년 검찰 제국은 이렇게 완성되어 가고 있다. 이들의 목표는 오로지 한 가지다. 이재명을 죽여 민주진보 진영을 와해 무너뜨려버리는 것이다. 그들은 한동훈의 몸집을 키워주는 언론매체와
같은 동급의 체급으로 올려 내년 총선 전에 엄청난 뉴스들을 터뜨려 진보 진영을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그들이 이용할 빅카드는 열린 광TV 경영권 강탈 사건이다.